사실 정말 힘든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더 또 증명하시는 분들이 이들의 삶이었고. 아, 그러면 평생 그림에 몰두하셨는데 생전에 빛을 보셨다고 볼 수 있나요? 아, 이전 대한민국 미술 대상 1등상을 받으셨어요. 그 미국에서도 개인전들 있고 평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의 그 대접은 뭐 사실은 우리가 못해드린 경우가. 근데 저 개인전을 연게 1971년이었대요. 그때 이제 막 정말 평단에 거의 나이 50, 그림 인생, 네. 그렇죠. 그림 인생 한 40년. 그리고 뉴욕에 간 지 한 8년 만에 뭐 뉴욕 타임즈에도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미국 생활 8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했으면 그 이후에 좀 말년은 좀 편안하게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고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말년에는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결국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시고 아 뇌출혈 결국 사실은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던 바람과는 달리 이제 미국에서 자연 아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뉴욕을 가신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는 의도가 맞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외로움 그리움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좀 평온하셨다면 좀 덜 했을 수도 있을 거죠, 그 감정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치. 우리 김양한 선생의 내조는 김한기 선생의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때부터 김양한은 예술 경영가로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김한기 작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원래 이 작가가 상파울로 비엔날레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서요. 네. 그 이듬해 벌써 이 작가에 대한 추모전이 열리는데 그거 다 어레인지하고 모든 페이퍼워크 모든 관계를 다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또 김양한 여사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결국은 그 김환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죠. 환기미술관과 환기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김환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끝까지 김환기라는 작가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지원한 남편을 알아본 거죠, 사실. 진짜 사랑도 하지만 알아본 거죠. 진짜 김양한 씨가 없었으면 김환기 씨도 없었겠네요. 나는 힘들었을 거라고 봤죠. 그리고 김양한은 원래 소설가도 꿈꿨고 그림도 굉장히 소질이 있었대요. 그런데 내조에 완전 전념을 하다가 남편 사후에 이제 비로소 자신의 꿈을 다시 이루게 돼요. 이루는데 실제로 서양 화가로 등단도 했고요. 뉴욕이랑 서울에서 전시회도 열었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은 수하의 영혼과 같이 이 미술관을 지킬 것이다. 내가 왜 오래 살겠냐? 그건 수하의 영혼이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 소름 돋는다. 정말 저는 진짜 이런 사랑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살아생전에도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조를 했으면 이게 그렇죠. 먼저 가셨으니까 이제 가시면 좀 쉴 이제 내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할 텐데 그치. 어떻게 저렇게 계속 저러실 수가 있지? 모든 꿈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루기 시작을 했던 거죠. 펼쳤던 거죠. 그동안 있었던 꿈을. 자, 남편이 죽고 김양한은 30년 동안 그의 그림을 지키고요. 그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이라는 꿈을 같이 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